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롯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를 처음 키우니까 항상 그렇겠죠. 그죠? 네. 니네도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겠지, 처음. 근데 어쨌든 논술 공부, 뭐, 어쨌든 논술 카페, 뭐,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 입장에서 초등롯을 선택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네. 기준이 있어야 됐어요. 기준 첫 번째, 생각보다 초등논술 수업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가 영재나 혹은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담 없이 웃으시는데, 도성가도 그 웃으십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초등논술을 아주 비싸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잘 보냅니다. 학원도 보내고 예체능도 보내고 뭐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이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정보가 아는 엄마들은 아는데 모르는 엄마는 처음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지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돼지 엄마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돼지 엄마가 팀을 짜고 끌고 다니죠, 엄마들을.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엄마는 안 껴준다고 불안해하죠, 되게. 왜? 집단으로 행동하니까, 아, 저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 하는 아이라 다 아이를 처음 키우죠, 누구나. 그룹이 좋을지, 1대1이 좋을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준 1. 처음에는 그룹이, 1대1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룹하고, 1대1하고. 자, 상담은 일일이 다 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일일이 다 받아야 돼요. 상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일이. 상담은 모두. 자, 그럼 왜 상담을 모두 받아야 되냐? 초등학생을 가르치거나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무한대로 차이가 많이 나요. 선생님 스킬에 따라서. 특히 초등 저학년은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똥 누는 것도 따라서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야, 지구는 평평해. 그럼 평평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곰팡 꼬실 수 있죠, 애들? 지구 평평설 유튜브 몇 개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이건 평평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끊임없이 아이는 갈등을 합니다. 이 선생님을 존경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을 보고, 본인의 느낌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야, 다수의 선생님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 보낼 때, 제 둘째나 첫째 운동 보낼 때요, 근처에 있는 운동 선생님들 한 10명, 15명 다 봤습니다. 운동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컨텐츠나 책 내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들어서 결정할 때 제대로 된 곳, 그러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는 곳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 아이한테 그 높은 수준을 1대1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대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 아이랑 어떻게 컨텐츠를 해서 어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기 전에 어디가 제일 좋다 이렇게 소음이 드는 것은 엄마들의 입장이지 내 아이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그룹이 좋냐 1대1이 좋냐. 아이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혼자 막 질문해요. 그럼 1대1을 해야죠, 당연히. 아이가 다른 아이에다가 토론을 가능해요. 같이 어울릴 줄 알고. 그럼 그룹을 해도 상관없죠. 자,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싶어해요, 뭔가를. 그러면 당연히 1대1을 해야죠. 아이가 천천히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 들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럼 당연히 그룹을 해야죠. 자, 이런 구분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등논술의 또 이 선생님 전에 기준은 뭐냐면, 책을 먼저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질문해요. 책을 안 좋아하는데요. 얘 논술학원 보내면 책 읽나요? 아니죠. 프로그램 나갈 만큼만 읽으면, 그것만 읽으면 책 다 읽은 줄 알아요. 학원은 그래요, 학원. 애들이 초등 수학 학원을 하는데
학원 가서 숙제하면 공부 다 한 줄 알아요. 이해돼요? 네. 학원이 끌어주기는 하지만 한계도 형성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무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자, 보시면 다음 거. 요번도 보시면 초등눈술 수업, 초등눈술 수업하는데 왼쪽에는 칠하면 안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초등눈술 수업하려는데 이것저것 알아봐요. 생각보다 더 많아요. 이게 똑같은 거네, 그죠? 네. 저 두 번째 거. 그러면 됐고, 두 번째 거. 7살 아이 한글을 일찍 됐대요. 책 읽기 좋아한대요. 시켜볼까요? 아니죠. 책을 혼자 읽어야죠, 책을. 책을 계속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수록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책에 있는 구두만 보고, 모자만 보고, 하늘만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루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100번 읽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같은 책을 계속 읽으면 답답해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래 읽을수록 얘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만들어 보는 거야, 자기가. 이걸 기다려줘야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바탕으로 다른 걸 또 재구성해서 빨리빨리 흡수를 해요. 네. 이게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보게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보는 책은 사줘야 돼. 근데 이거 일찍 사주면 안 돼요. 왜? 사주면 또 안 봐. 아, 웃어요, 사람들이. 엄마, 똑같은 상황에서. 아줌마들 우는 데랑 똑같은 타이밍에서 웃으시네. 자, 이렇게 20번이나 30번, 40번을 본 다음에 사주세요. 기념으로 보관할 만하거든, 내가 오래 본 거. 자, 요즘 초등논술 필수라고 해서, 필수? 왜 필수라고 사람들 생각하니까 막 서술형도 겁나고, 여러 가지 이 토론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독서를 시키고, 독서를 시키고 책을 읽고 차라리 스피치를 한 단계를 한 다음에 스피치를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한 다음에 논술학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 토론을 하는데 책 내용은 이해하는데 말을 못해. 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수업하면 아이한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수업하잖아요? 뭐 장점, 책 읽는 걸 같이 잘 아이들이 얘기해주고 잘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단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내가 읽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아니래, 다른 애가. 짜증나서 책 안 읽는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면 그냥 두고, 이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궁금증도 있는데 그 궁금증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대화하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타이밍에 딱 깨서 논술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선독서, 선독서, 후토론이라고. 충분히 먼저 독서 습관이 잡힌 다음에 책을 읽는데 이걸 가지고 엄마가 계속 토론을 해줄 수 없으니까 후토론을 하는 건데. 네. 에? 이 선 독서도 안 되고 토론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 그럼 이제 읽어야 되는 거 이상으로 나뉘겠네. 아.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읽고 스트레스를 받아. 토론을 이겨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자, 이게 엄청난 재능이기도 하고, 그죠? 엄청난 재능을 발견하셨군요. 재능 다 있어.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책 좋아해. 시간 좀 넘기고. 자, 그러면 누구나 책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의무야, 책을 빌려다 주는 거야. 어떤 엄마가 그래. 제가 빌려다 줬는데 애가 안 읽어요. 근데 뭐하러 빌려. 아니. 그래도. 아, 애가 책을 읽든 안 읽든 그건 별개야. 책을 빌려다 주는 건 부모의 의무야.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왜? 책을 빌리러 갈 시간이 없어, 고등학생은. 네. 그래서 책을 빌려다 주는 건 부모의 의무. 책을 하나도 안 읽는 거는 자녀의 권리. 그런데 부모의 의무를 다 하면 얘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 부모의 정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져. 그리고 이 책을 빌려다 줄 때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삼. 만화책이든 뭐든. 아이가 그냥 보면 그냥 대충 볼만한 거 삼. 부모가 권하는 거 삼. 이렇게 3대 3대 3으로 빌려다 주면 여기까지는 읽다 보면 자꾸 이게 반복되면 이것까지 읽어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 강요 안 되게. 그래서 계속 책을 바꿔줘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4번 책 선독서 후 논술, 그죠? 네. 선독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3대 3대 3, 그죠? 이건 뭐라고? 부모의 의무. 의무를 하다가 보면 아이의 적당한 그룹 수업이 적당할지 우리 아이는 1대1 수업이 적당할지가 판명이 돼. 네. 그렇게 판명이 되면 우리 아이의 적당한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각이 형성돼. 이런 시각이 형성된 다음에 선생님을 골라야지 이것도 없이 하면 그냥 터무니없이 다른 선생님한테 남에게 내 아이를 마음대로 키워보세요 하고 텅체로 맡기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네. 자, 다음에 다 똑같은 질문이야. 대교나 솔론이 어떤 거든 상관없어. 어떤 책이든 프로그램을 만나서 아동 연령에 맞게 만들어 놨을 뿐이야. 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좀 그 학습지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책 너무 안 읽어요. 어휘력이 부족해요. 어휘력이 부족해요. 안 읽어. 어휘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뭐 한다고? 어휘력이 부족해요. 안 읽고 어휘력도 안 나고 독해력도 부족한데 논술시키면 이게 늘까요? 아니요. 역효과만. 아니요. 힘들어요. 답답하고 숙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책을 안 읽으면 뭐를 하느냐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치울 게 뭐예요? TV. TV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보 상자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봤거든요. 초부터 안 봤어요, 텔레비전을. 그럼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게 돼요. TV를 안 보니까 TV 대신에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니까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독해력이 부족해도 계속 늘어요, 이게.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을 투자한 거에 따라서 나중에 언어 점수의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책을 빌려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보를 듣기는 했는데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그랬잖아요. 좋은 정보 없어요. 제일 좋은 정보는 뭐라고요? 집안에 필사적으로 뭐라고요? 필사적으로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이게 뭐라고요? 필사적으로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라고요? 얘가 공부 끝났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책을 얘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책 좀 그만 읽어 자자 그랬더니 도망다니면서 책을 읽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책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가 그만 좀 읽어 그러면 아 왜 그래 엄마 나 좀만 더 볼게. 그럼 10분만 더 읽어 그러면 읽고서 자. 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녁 때 책 읽는 환경 외에는 다른 거 다 떨어지게. 책 읽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같이 아이가 볼 수 있는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아이랑 같이 아니면 아이랑 볼 수 있는 동영상을 같이 찾아서 보거나 네. 이렇게 엄마가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끝나요 게임이? 스마트폰 주면. 그래서 학습에 제일 적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절대 사줘야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 그거 보고 끝나는 거예요. 게임 패드 주기 시작하니까 끝났잖아요. 게임 패드 주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게임 패드 정해진 시간만 봐요. 눈치 보면서. 나머지 시간에 게임 패드를 안 보면 무조건 책 읽어요. 게임을 안 읽으면 뭘 한다고요? 책 본다고요. 책을 보면서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걸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나가는 거죠. 자, 보시면 또 자, 시작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필사적으로 책 읽기는 엄마의 역할이지 논술학원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논술학원의 역할은 뭐냐? 책을 읽은 아이들한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 그죠? 네. 토론하는 방법,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책을 더 깊이 있게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자, 학원을, 똑같아요, 학원하고. 공부하기 싫은 애 학원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럼 얼마큼 해요? 수많은 아이들, 거쳐가는 아이들 봤죠? 네. 얼마 안 하죠. 앉아서 공부하는 척 되게 열심히 하죠. 근데 실질 공부는 안 되죠.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학원이나 공부방에 와봐요. 그럼 질문 진짜 짱하고 막 아둥바둥하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독책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만드신 거예요. 조리있게 말해요. 조리있게 말하는 애 드물어요. 그러면 이거 스피치 학원을 보내시는 게 더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통 독서 논술이나 토 논술을 시작한다고요. 왜요? 초 1, 2, 3까지 책 읽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50권, 100권 빌려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런 빌려준 정성 때문에 이제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으면서 토론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전문교육업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많은 곳에 들어가서 이게 일주일에 50권씩 3년 동안 읽은 애하고 내 아이가 붙었어요. 내 아이는 책 읽기 싫어하는데 토론을 붙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밀리죠.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는 쟤는 똑똑하네. 나는 바보. 이렇게 딱 확정이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그런데 자유롭게 책 읽히지. 자, 그러니까 이게 선행학습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천천히 읽더라도 책을 일정 부분 스스로 자기가 책을 읽은 다음에 논술학원 가서 상위학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 애가 책을 안 읽는데 초일부터 학원 보내면 읽혀요? 가능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를? 엄마들이 내가 맞벌이를 하고 내가 바빠갖고 안 되니까 이 독서교육 전반을, 그러니까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애 발전 안 돼. 책만 읽으면 됩니다. 책만 편하게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책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걸 완성 못 시켜도 좋습니다. 책만 많이 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야 돼요, 논술학원을. 그런데 항상 막 이걸 똑같이 뭐라고요? 어떤 논술학원 내 공부방에 보냈을 때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죠. 단계가 빠졌잖아. 공부를 안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습관이나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고. 앉아서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나는 했는데 안 했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힘없이 물러나기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책 자체를 접하는 거를 중심으로 선생님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토론을 잘하는 선생님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을 구해? 책을 좀. 욕심 없이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뭐라고?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은 마음이 중요해. 가르치는 거는 중등, 고등 가서 스킬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돼.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애가 자, 요 팀을 짰어. 여기 세 명은 엄청 잘하고 나는 책도 안 읽었어. 그러면 딱 질문하다가 삼국지에서 유비관은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러고 그것도 모르니 바보 같아. 야, 삼국지 형제! 야, 복숭아 밥 밑에서 도원결이 됐잖아. 그리고 도원결이? 그러면 얘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절망해요. 그러면 논술 선생님이 자, 네 명인데 전부 다 얘들은 완벽하게 책을 딱 천 권씩 읽은 애들 끊어갖고 딱 팀을 만들어줘요? 안 그렇단 말이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야, 유독 책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 안 좋은 환경을 만든 걸 찾아서 이걸 반성하고 이걸 고쳐야지. 본인이 못 고치고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가면 그 문제 있는 상태만 치료하는데 더 오래 걸려. 부모가 바탕을 만들어줘야지. 네.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초등은 진짜 욕심 부리면 안 되거든요. 네. 책만 냅다 읽어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놀백 나오고 그러거든요. 책만 냅다 읽으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교육 자체가 욕심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이거 아니고. 이것도 했죠? 그 다음에 청문 검사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건 뭐예요? 어디 가면 모를까요? 다 상담하고, 그죠? 네. 자, 논술학원, 전문 논술학원, 뭐라고요? 책 읽기가 익숙한 애들 가야 된다고. 그냥 가면 내가 볼 때 손해라고. 아니면 그 논술학원, 전문 논술학원, 아니면 공부방에 있는, 아니면 갔는데 선생님이 정말 애 스킬 가르친 거 이런 거 정색하고, 애가 책만 좋아하면 됐지 뭐 하냐고 하는 선생님이 제일 정통이에요. 어머니에 와서 책 읽는 시간 소중하게 가졌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이게 정통이라고. 근데 이렇게 해갖고 토론을 잘 시켜요. 이게 안 된다고. 토론 시킬 때가 아니야. 상처받는다니까. 야,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고 책을 좋아해야 토론도 나중에 하고 그러지. 들어있는 게 없는데 뭐 토론 얄팍얄팍한 토론 기술만 배우면 뭐하냐? 아니야? 그렇죠. 초등논술 초1 부모입니다. 되게 급하지, 그치? 네. 논술 따로 하지 않으면 서술형 문제, 창의력 답변. 아, 객관식이라도 똑바로 풀었으면 좋겠어. 읽으면서. 네. 창의력 답변? 아니요, 기본을 해야 돼. 내가 창의력 뭐라 그랬어?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저절로 응용되는 게 창의력이요. 창의력 특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아? 창의력을 하려고 하면 엽기적인 걸로 봐. 특이한 것만 가고. 그렇죠. 안 돼. 기본을 하다 대보면, 아, 당연히 이 기본이 있으면 이러한 기본도 필요한데 왜 그런 기본이 없지? 하고 했을 때 만들어진 게 창의력이요. 네. 그러니까 창의력은 천재만발이에. 자, 또 보시면 초등논술 준비. 초등논술 공부시킨대요. 글쓰기 토론 수업 많아져서 꼭 해야 된다고. 그죠? 아, 글쓰기. 애가 봐봐. 일기 쓰기 초등학교 때 맨날 싫은데 하기 싫은데 시켜갖고 영원히 일기 안 쓰는 사람들 많어. 그래서 일기 쓰기 할 때, 아, 일기 쓰기 할 때 그냥 신문도 오래 붙이고 그냥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럼 다 일기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일기 쓰는 소재가 없다고 막 몇 년 전만 해도 해가지고 강의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네. 그러면 천문첨답 있잖아. 혈액형, 내 혈액형은 하고 쓰면 돼. 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그럼 너 과일에 대해서 쓰면 되고. 그럼 천 가지 질문이 있잖아. 네. 그럼 두 번만 쓰면 초등학교 졸업하네? 그렇죠. 아니, 그 천문첨답 찾아가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더니, 놀래시더라고. 그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쓰기 강조하면 쓰기 좋지, 토론도 좋고. 근데, 읽기를 어느 정도 해야 쓸거리가 생겨. 네. 읽기를. 그거 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어, 애들이. 읽는 게 넘치면 쓰고 싶어져. 읽는 게 넘치면 말하고 싶어져. 자,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는 순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 읽기. 읽기를. 아니지, 처음엔 듣기를 하지. 듣기. 엄마가 많이 읽어줘야 돼. 네. 자기가 읽고 싶다고 할 때까지. 엄마 내가 읽을게 할 때까지. 언제까지 읽어주는 거라고? 엄마 내가 읽을게 할 때까지. 네. 그러면 내가 읽을게 자신감 있게 네가 좀 읽어줘. 부분을 시키는 거야. 읽어줄게. 사이사이 엄마가. 그러니까 듣기를 하지. 네. 듣기를 하다가 뭐라고? 읽기를 한다고. 읽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해야 돼. 말을 해본 거를 쓸 수 있는 거. 말한 걸 녹음해서 쓰고. 이 단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엄마가 읽어주지. 네. 읽기는 애가 읽어야지. 그런 다음에 말하기 스피치 조금 배우지. 스피치 배운 다음에 쓰기 하지. 그렇게 되면 쓰다가 보면, 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요거 늘고 그 다음에 이게 늘으면 최강이지.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게 뭐라고? 사람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겨. 이제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돼. 대인관계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 사회에 대해서 쓰게 돼.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해서 읽게 되고 사회에서 듣게 돼. 이렇게 피드백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초등논술 시키려고 합니다. 글쓰기 토론 공부를 어떻게. 초등논술은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거야. 엄마들이 학교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자기화시키고 그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은 기초 능력이야. 맞아, 공부는 맞는데 공부의 거의 모든 것이야. 이게 진짜 공부일 수도 있겠다. 학습은 아니고. 이거를 공부가 아니라 학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고. 공부는 맞아.
사람 공부, 인생 공부, 삶의 터전이 되는 공부. 네. 자, 그런데 읽은 게 흙이야, 흙. 영혼의 토양이야. 여기에 뿌리를 뽑아. 뿌리를 해서 흙이 많을수록 깊이 들어가. 네. 그래서 이거를 조그마다라 읽기를. 야, 토론이 없는데 나무를 심어놔.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이렇게. 넘어져요. 나무대기. 아, 넘어지진 않는데, 요거, 요렇게 시멘트에다 흙을 쭉 얄팍하게 놓고 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다음 비료도 잔뜩 주면 이파리 막 된 다음에 이파리 다 떨어져. 순식간에. 열매 하나 딱 맺혔다가 떨어져. 옴쏘. 흙이 없으면 그래. 아. 그러니까 읽기는 흙을 만드는 거고. 네. 자, 그래서 흙 속에서 이 씨앗을 만들었는데 이 씨앗이 커 나가잖아. 네. 그럼 독소논술 학원이란 건 뭐 이게 지지대야, 지지대. 고추 커가면 이렇게 커가면 어떻게? 지지대. 지지대 묶지. 네. 근데 조만할 때 묶어줘? 아니요, 좀 크고. 좀 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지. 네. 그래서 쭉 풍성하게 자라게 해 주지. 네. 그 지지대 역할인데. 네. 이 지지대가 얘가 이 지지대가 커? 지지대 도움으로 똑같이 묶여 있어야 돼?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초등논술은 이 지지대 역할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산만하고 집중을 못해요. 산만하고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 산만한 거 집중한 거 잡아주는 건 또 별개야. 논술하고. 이건 학습 태도에 대한 문제야. 네. 이 학습 태도는 독서를 하고 읽으면서 집중력이 늘어나. 왜 집중할 수 있어? 그게 이해되니까. 그게 연결되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은 아이들은 집중력 연구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줄 아는데 아니요. 훈련하고 연습해서 익숙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논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치. 전문가 아니니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논술은 뭐라고?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거든. 그러면 논리는 인과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먼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읽어서. 그래야 연결하고 순서를 만들지. 그러니까 책 읽기는 이 블록을 만드는 과정이야, 자기가. 네. 다양한 블록을 만들어야 이 논술 때 다양한 블록을 결합해갖고 모양새를 만들지. 그럼 레고 블록을 하나도 안 만들고 결합만 연습시키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책 읽기를 먼저 시켜야 돼. 욕심 없이 책만 접하게 해주세요. 라는 데를 찾아가시든지.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소수야.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수업이 한가하고 애들. 네. 재밌게 그냥 책만 읽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 해주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냥 놀다 와.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아까워. 근데 집에서 하면 또 그렇게 안 되고. 네. 이게 내 공부방 스타일이야. 책만 접하게 해주세요. 공부만 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들 해달라는 것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 자. 초등논술 뭐 길게 하면 또 사람들 이거 안 볼 가능성이 있는데 뭐 보던 안 보던 필요한 거 니네들도 공부시키는 거야 몇 개. 네. 자, 초등논술 동네 엄마 영어 수학만 보내주고 있는데요. 자, 동네 엄마들도 그렇고 영어 수학만 초등학생이잖아. 네. 초등 영어는 정확하게 읽기, 파닉스나 아니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읽기 할 수 있는 거 딱 익혀주고 편안하게 즐겁게 노는 영어학원. 영어학원 기왕 보낼 거면. 네. 수학은 수학 놀이하는 학원. 뭐 이 정도면 적당한데 둘 다 한꺼번에 시키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내가 생각하는 학원의 개수는 두 개 많아야 최대 두 개. 그럼 손해라고. 그럼 학원을 제일 처음에 뭐 보내는 게 좋아? 피아노라고. 피아노 보내라. 네. 몇 살쯤? 초등학교 다니기 1년 전쯤부터. 7살. 그래서 피아노는 그러니까 0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네. 니드쌤 피아노 왜? 음감, 리듬감, 살면서 되게 중요하다. 피아노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보내야 돼? 미술학원 보내라. 미술학원 뭐? 손근육. 그 다음에 작업 수행 능력, 절차 만들고 마무리 짓고. 피아노 다음에 미술 보낸 다음에 뭐 보내야 될까? 바둑 보내라.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흐름, 능력 잡아주는 거. 바둑 보낸 다음에 뭐 보낼까? 유도. 나는 개인적으로 유도를 권하는데, 유도학원이, 유도가 점점 줄어.
어쨌든 체육. 관장님 보고 체육 보내라. 네. 체육 보내는데 이 사이에 바둑이나 체육 이 사이에 스피치를 한번 보내기를 권한다. 네. 아, 요렇게 되면 뭐라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스피치는 잠깐 하더라도 이건 방학 때만 계속해도 되고. 네. 그래서 체육을 하면 중학교까지 딱 되지.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수리 논리 학원 영어 이거를 한 개씩만 보내라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스케줄?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최적이야. 내가 연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2년, 이거 2년, 이거 2년, 이거 2년. 이거는 오래 할 수 있지. 이거. 그럼 네. 됐지. 네. 피아노 2년, 미술 2년, 바둑 2년, 1년, 1년에서 2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피치 6개월에서 1년. 1, 2, 3, 4, 5, 6 딱 뜨지? 네. 체육은 같이. 근데 체육 다니면 영수 빼고. 이해됐어요? 네. 체육, 영어, 체육, 수학은 다닐 수 있는데 영어, 수학, 체육은 안 돼요. 네. 두 개 이상 무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초등 3학년인데 초등연수 필요할까요? 아니, 필요한 아이도 있고 안 필요한 아이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필요해. 왜 더 발전할 수 있어? 근데 책을 안 읽었으면 필요 없어. 감당이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이런 선생님 찾아야 돼. 돈이 안 되지만 애하고 책 읽고 즐기는 선생님들. 몇 살이 적당할까요? 그럼 초등연수는 몇 살이 적당할까? 피아노, 미술, 바둑 다닐 때 영수를 안 하고 초등연수를 권장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초등연수로 다 해. 네. 책 읽어서 영수 관련 책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수학의 비밀, 수학아 놀자, 뭐 수학, 수학 만화 뭐 이런 거 다 보고 영어도 초등 영어하고 관련된 만화로 쭉 보고 이렇게. 근데 기초는 읽는 건 기초 잡아야 돼. 엄마가 못 잡으면 학원에서 몇 개월 다녀서 정확하게 읽는 것만 터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논술 영어 바둑을 안 다니면 논술 영어 그렇게 다녀야지. 그러면 아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학습지 많지. 근데 학습지 딱 이게 완전히 그 학습지를 쩔어. 이거 12년 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학습지 장점은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한다는 거. 그래서 기초 실력이 생긴다는 거. 단점은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 진짜요. 공부한 줄 알아. 저도 한 8년 해봐봤고. 그런데 계산력을 위해서 한 5, 6학년 때나 중1 때 반복 계산에서 계산력을 빠르게 하는 훈련으로 서너 달 하는 건 권장해. 학습지. 교과서 특강 비용 따로 드는데 궁금합니다. 뭐 이걸 가서 학원마다 다. 그죠? 네. 유행 따라 쭉 가도 소용없는데 거의 여러 가지로 똑같은 걸로 잡아주니까 거의 비슷하지? 네. 그래서 엄마들 궁금해하는 것도 비슷하고 답변도 하시면 좋아요. 이건 뭐라고? 초등 3학년인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글쎄 사람마다 다른데 그지? 네. 초등연수 교육 질문. 근데 학원 가면 다 오시라고 꼭 필요하겠다고 하겠지? 당연하죠. 근데 읽혀야 되는데. 근데 못 읽히면 어떡한다고? 진짜 책만 읽고 논술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책만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본인이 책 읽을 환경을 못 만들으니까 그 환경 만들게 돈 들인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공부방, 여기 애들 공부방 외운다고? 본인이 그 환경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너 혼자 해도 돼. 네. 혼자 하다가 오면 돼.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나는 애들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환경 만들어서 앉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뭔가를 쓰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다만, 그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 환경 만들어진 가치가 돈이 아깝다 부모가 생각하면 그만두시라고 하는 거고. 아 그게 아깝지 않다. 그 안에서 할 몫은 애 몫이다. 애가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두는 거고 그런 거야. 되게 간단한 거지. 중구난방 얘기를 했는데 뭐 답변이 한 개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봅시다. 어디로 보내시는가요? 만나보세요. 사람마다. 초등연수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초등연수를 받아볼까 하는데 여기에 독해력, 이해력, 창의력 이게 말이 좋은 거지. 결국 읽기 아니에요. 그냥 독해력 많이 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학원 가서 생기지 않는다고.
이해력도 그렇고 창의력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중고등학생 성인 수준도 힘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읽는 걸 책을 좋아하면 되는 거야. 좋아하면. 논술이 많이 필요하다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수업 충실히 하면 그게 초등 논술이에요. 학교 수업이. 초등 논술 공부법 4학년 교육시켜 하는데요. 뭐라고 써요? 초등 논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수학도 수학이지만 공유법.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해. 초등 논술 그냥 뭐라고? 책 즐겁게 읽고 그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학교 수업 열심히 받는 건데. 그치? 네. 그러니까 엄마들 압박감이 심한지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 자기들이 보이잖아. 다른 애들이 보이잖아. 네. 그지? 니네도 학교 다녔지만 서술형 하고 배우면 학교에서 규정되는 대로 해서 주관식 답안지 쓰면 별 차이가 없지. 네. 서술형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논술이 요구되고 그러지 않아. 서술형의 공포에 잡혔어. 거기다가 막 교과 연계. 교과 연계. 왜 그런지 알아? 논술 시키니까 교과서랑 벗어나요. 그러니까 교과서 만들어버리는.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치더니 손가락을 탓하니까 손가락을 교과서로 바꾼 거야. 애들이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이 뭔지, 내가 지금 이게 받아들인 과정이 맞는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전문 선생님이 답변했대. 한번 볼까? 초등논술. 표현하는 법, 글쓰기, 독해력,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어렸을 때 길러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일기만 쓰게 하면 되면. 일기도 되게 힘들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애는. 그 다음에 논술 시험, 토론에 꼭 필요합니다. 학원 입장이지. 학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니거든? 네.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닌데. 애 맞춰서, 애 상황에 맞춰서 걔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초등 논술을 하면서 서술형 캠프하고 특강도 하고 이게 뭐라고? 지금 논술이 묘하게 뭐라고? 변출되고 책 읽기처럼 되면서 그 학교 점수 맞는 방향 쪽으로만 바라요 부모들이.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니네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30분이든 책 보고 즐겁고 행복한 거 책 빌려다가 읽어야 되고 그러거든. 그러면 영혼이 힐링되는데 니네 진짜 두뇌 그냥 힐링을 재는 뭐라고? 컴퓨터 미드로 하고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책 정도는 하나쯤 가지고 있고 조금씩 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만 하고 끝내려면 초등논술 언제 한다고요? 애가 어느 정도 독서한 다음에 그래가서 토론할 수 있는 정도로. 네. 안 그러면 밀려서 힘들다고. 선생님들 힘들고 애들 힘들고. 그래야 이 독서한 수준에 따라서 애가 바라는 게 있어. 그룹을 바랍니다. 토론을 보랍니다. 1대1을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확정짓고 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야지. 네. 최대한 많은 선생님을 보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욕심 없이 이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 잘 씁니다.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내 생각에. 내가 논술을 20년 했지만. 뭐라고? 애 책만 즐겁게 읽으면 되지 않냐고. 네. 한 원칙이 확고한 선생한테 정말 온화하게 애 상처 안 입고 책 읽는 걸 계속 좋아하고 책을 더 깊게 읽고 책 한 권 가지고 1년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아 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생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지? 네. 그런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엄마가 책 읽어주고, 애가 읽어야 되고, 넘치게. 그런 다음에 말하기 차라리 스피치 학원을 한 단계 거쳐서, 그런 다음에 가면 쓰기도 배우고, 말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종합해서 하겠지. 네. 초등 논술 지도는 종합형 지도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감히 20년을 해도, 그래서 초등 논술 지도하는 선생님들 내가 존경하지. 왜 그런지 알아? 이게 타고나지 않으면 못. 중고등학생은 쉽거든? 네. 모르는 내용만 알려주면. 근데 초등 논술은 애한테 어떤 한마디를 하면 이게 평생 가는 씨앗이 돼. 안 무섭냐? 무섭죠. 나는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겁나서 못해. 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어, 겁난 걸. 왜? 그냥 애들 좋아하는데 당연히 하죠. 이게 좋아요. 나는 천직인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 천직인 사람이 많이 하고
어설프게 시작하는, 아, 이게 가르치기 딱 좋겠다. 난 책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게이 초등론술 지도야.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 그리고 초등론술 가면 그 특화된 게, 이분은 NEIA를 잘하고, 이분은 마인드맵을 잘하고, 이분은 역사논술을 잘하고, 이분은 뭐를 잘하고, 글쓰기를 중심으로 잘하고, 이분은 말하기를, 여기 특색이 있어, 특색이. 그것도 각오를 해야 돼. 그 선생님한테 보내잖아? 그럼 그 선생님의 특색이랑 한계에 얘가 특정지 가능성도 많아. 왜? 영향도 하도 커서. 어쨌든, 아이가 있잖아? 기준은 뭐냐? 그럼 딱 하나 얘기해.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진짜 애들아, 행복해야 돼. 네.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보내는 건 뭐라는 거라고? 애가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즐거웠을 때 보내야 돼. 그러면, 아, 애가 책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데 못 보내나요? 예. 난 감히 그래. 보내도 소용없다고. 자, 어떤 애가 공부를 징글징글 싫어하는데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하나요? 아니요. 그거 좋아하게 만드는데 2, 3년 걸려요. 그러면 또 학원 탓해요. 보낸 다음에. 돈 들이고 보냈는데 점수도 안 나오고. 그건 뭐라고요? 애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심리 상태든 뭐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 공부를 혼자 했더니 이게 힘든데요. 이거 고치는 거 제발 학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상태가 돼서 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어봐. 초등학생인데, 야, 너 논술 학원 갈래? 논술 학원 필요하니? 그래서,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보내는 거야. 그게 늦어도 빨라. 근데 엄마가 알아서 나서서 하잖아. 자, 지금은 논술을 갈 타이밍입니다. 그러고 가잖아, 강제로. 그러면 애가, 뭐 모르고 가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도 있지. 네, 그렇지만 사람이 있죠. 되게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도서관 데려가서 책 읽게 하는 게 낫고, 책볼수 있는 환경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선생님 찾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책만 읽으세요. 책만 읽다가 책한권 읽었으면 애가 말해. 쌤, 이런 거 뭐예요? 한번 답변해주고, 대화해주고, 상상력 키워주고, 이렇게. 자. 아이 키울 때 도움되라고 했어. 배운 거 뭐야? 애를 강제시키지 말고 일단 책을 많이 읽혀줘야 될것 같아요. 네가 조언. 읽어줘야 된다고. 아, 지금 네가 공부하는데 도움된 건 뭐야? 글 쓰고 책 읽는 게 상당히 도움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 읽고 쓰고 말하는 게 네가 오답 정리하는 거야. 자, 동아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들어서 네가 책을 읽었어. 그럼 네.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가 질문도 쓰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아, 너는 여기 애 키우는데 뭐 배웠어? 애큐인데 이제 제가 뭐 강제로 이게 필요하다고 시키기보다는 애가 뭐 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주는 게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맞다. 네. 네 지금 당장 공부하는데 뭐 도움돼? 지금 당장 공부하는 데는 역시 여기 6번 저도. 그 읽고 네. 니네가 말해본다는 게 뭐야? 정 표현해보고 정리해보고 자기 방식대로 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뭐 오답 정리를 하거나 뭔가를 정리를 하라고 하면 거기는 그대로 써. 중요한 단어만 몇 개만. 그러면 네. 안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 방식대로 표현해보는 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